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오프 가오소프의 뜨뜨뜨아입니다. 다들 설날 잘 보내고 돌아오셨나요? 저는 오늘 일요일인데 금방 집에 돌아왔어요. 원래 지금 식단 시리즈로 2월 달에는 What I Eat During the Holidays 해서 이제 설날 동안 촬영을 해서 편집하려고 했는데 설날 동안 느낀 게좀 많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일단 잠깐 근황 토크를 하자면요.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들을 많이 만난 거는 아마 이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조금 풀렸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친구들이 크리에이터 활동 전보다 엄청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가 되게 많이 일어난 것 같다고 되게 친구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프리랜서랑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랑 좀 아이디어 같은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대화의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아 크리에이터 일이 정말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여튼 여러모로 힐링할 수 있는 연휴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요요가 왔죠. 요요가 왔는데 솔직히 그 요요가 왔다고 그렇게 용기 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바로 마음을 다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생각보다 요요가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장점은 제가 좀 마지막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랑 직결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요가 온 것에 대한 단점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단기간에 거의 8kg, 9kg 정도 찐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체질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몸에 땀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서 몸에 두드러기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평가한다 해야 되나? 처음 보는 분한테 화면이랑 되게 다르시네요. 그리고 뭐 여유타라고 했는데 이렇게 요요트를 해도 살이 찌네요? 결국엔 본인 의지가 약해서 요요가 온거 아닌가요? 이렇게 막 많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살이 빠지면 다시 찔 수도 있고, 이제 뭐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다시 되돌아오면 되는 건데, 유독 외적인 거에 조금 박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많이 먹어서 찐건 맞는데,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뭐 때문에 내가 먹었는지, 뭐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상관하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결과물이 이렇게 찐 거니까. 솔직히 이런 말들로 인해서 상처 안 받는 척 했지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세 번째는 자세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허벅지가 제일 컴플렉스인데 허벅지 사이에 붙는 게 제일 싫어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떨어뜨리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제 살이 찌니까 다시 이제 많이 붙거든요, 허벅지 사이가. 그래서 그 옛날에 허벅지 사이가 좀안 붙던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싶어서 다리를 조금 벌려서 어기적어기적 걷더라고요. 저도 제 운동 영상 촬영하면서 봤어요. 근데 진짜 너무 추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른 자세를 엄청나게 중요시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요가 온것 때문에 자세를 그렇게 망쳐버리는 것 자체가 너무 영상을 보면서 좀 충격이었어요. 제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단 거동이 많이 불편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물건 줍고 뭐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런 게 너무 가뿐하고 좋았는데 지금 이제 얼굴을 숙이면은 살이 이제 쏠리는 게다 느껴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몸이 무거워지니까 기분이 정말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신감이 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일단 직관적으로 옷이 안 맞더라고요. 예전에는 완벽하게 맞던 옷인데, 그거를 이번에 내려가가지고, 입고 또 놀러 갔는데, 결국엔 옷이 너무 불편하고, 지퍼도 잘안 당겨서, 노는 도중에 옷을 사서 갈아입었어요. 참. 씁쓸하더라고요. 이번 봄에는 좀,
그 꿈꿔왔던 그런 룩을 입고 싶었는데, 아, 뭐 내년 봄에 입으면 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이 지금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를 되돌리려면 당연히 건강히 먹고 또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건강한 생활에 직장에 유튜브까지 이세 가지를 병행하기에는 제 몸이 버텨주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형 인간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정말 기한이 주어진 영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빡신 편집을 필요할 때는 9시에 자가지고 한 12시에서 1시쯤 일어나서 8시 출근 전까지 편집을 하고 이렇게 출근을 하거든요. 이렇게 새벽 내내 편집을 하고 출근을 하면은 아무래도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퇴근 후에 운동도 피곤해서 절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이 기나긴 편집의 여정이 끝나면은 나 너무 고생했어라는 의미의 좀 보상 심리가 생긴다랄까? 그래서 막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아도 그냥 치킨에 맥주를 하게 돼요. 나 너무 수고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활동량은 엄청 적어지는데 섭취량은 많아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건강한 라이프를. 저는 이제 다이어트할 때 제일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게 건강한 패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거가 실천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옛날에 그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이 편집에 힘을 좀 빼고 루스하게 한번 가봐라. 혹은 업로드 주기를 조금 늦춰봐라. 생각보다 너한테 그 관심이 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긴 했는데. 일단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좀 엄청난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편집을 쓰니 안 차게 하면 저는 업로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더 개선해도 지금 모자랄 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그냥 자주 올리고 싶어요, 콘텐츠들을. 지금 정말 삶이 좀 바쁘긴 하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것이기도 하고, 한이 정말 깊숙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가슴속에.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까지 살면서 바쁜 적이 없었지만,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강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오래 건강하게 채널을 유지하려면,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전파하려면 제가 먼저 좀더 건강을 챙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스스로에 집중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업로드 주기가 현재보다 좀더 늦어지고 더 불규칙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고, 촬영본도 많고, 아이디어도 정말 너무 넘쳐났는데, 제가 전업 유튜버도 아니고, 뭐 편집자 고용할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솔직히 조금 벅찹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좀 건강해질 때까지는 편집을 좀덜 요하는, 뭐 예를 들면 아침형 인간 Q&A도 있고, 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데이트할 때 다이어트하는 방법, 아니면 다이어트할 때 해야 할 것,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썰 푸는 위주의 컨텐츠를 좀 다룰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해지는 다이어트 과정의 영상도 한 달에 한 개씩은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선 저에게 이제 올려야 할 의무가 있는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책임감 있게 다 마무리하고 개인 영상은 조금만 천천히 업로드를 해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좀더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활동을 좀더 활발히 하도록 약속할게요. 건강해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요요의 장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슴이 커졌어요. 두 번째는 되게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봤고, 그로 인해서 제 취향을 알게 됐어요. 제 베라 초코맛의 체에는 엄마는 외계인이 아니라 초콜릿 무스인 걸 알아냈고, 사빠딸이라는 아주 엄청난 아이를 알게 됐어요.
치킨도 맨날 뿌링클만 먹었는데, 막 마초킹, 황금 올리브, 60개 치킨도 먹어보면서, 어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치킨들이 많구나. 내가 뭘, 어떤 치킨을 좀더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나중에 더더욱 맛있게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음식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달성을 몇 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베라 하프겔란을 꾸셨어요.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하프겔란 이렇게 사놓고 나 혼자 이렇게 퍼먹는 거. 일단 그걸 해봤고요. 그리고 엽떡이랑 명란 핫도그 세트 콤보를 드디어 먹어봤어요. 아직 그 허니콤보랑은 못 먹어봤는데, 그것도 뭐 나중에 먹을 수 있겠죠. 여튼 이렇게 음식 버킷리스트를 부시게 됐어요. 나중에 예전에 말했던 그 케이크 숟가락으로 퍼먹기도 달성할 수 있겠죠? 이미 살은 쪘고 요요는 다 왔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거를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고 그냥 인정하고 정신승리를 하면 돼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제가 제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정신승리를 잘해야 된다고. 여튼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빨리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컨텐츠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당분간은 인스타그램으로 조금 더 활발한 소통을 할것 같으니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또 결점 없는 하루 되세요. 빠잉!